우리 지금까지 뭐 우리 용역진의 용역 수행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앞으로 이제 행정구역안에 대해 이제 발표를 하면 뭐 전문가 토론회, 도민 경청회, 여론조사 또 수기형 토론회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뭐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어떤지 뭐좀 개선 과제나 뭐 그런 게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그 보여줬던 그 진행 상황을 보면 다소 좀 실망스러운 점들이 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그 용역진의 그 용역 그 진행의 그 내용에 있어 갖고 신뢰성과 타당성에 그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용역 발표에서 6개 모형 대안을 상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좀 타당성 있는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또 6개 모형에 대한 각각의 그 적합성 평가 그 결과도 상당히 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좀 굉장히 좀 신뢰하기 좀 어려웠다. 좀 이런 그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여기에 그 최근에 이루어졌던 그 2차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과연 우리가 도민 여론조사로 하면서 뭔가 뭐 예산을 아직 국도로 예산이 없어서 국도로 아껴야 될 상황도 아닌데 800명 표본을 갖고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납득이 좀 어렵고요. 또두 번째는 800명을 뭐 대상으로 했다. 물론 여론조사에 그 저기 뭔가 그 여론조사가 꼭뭐 숫자가 8,000명에서 좋고 800명에서 믿지 못하고 뭐 이건 아닙니다만 800명을 한건 좋은데 조사 설계도 좀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 800명 중에 160명입니까? 160명 정도는 저기 유선 전화 방식으로 했고 640명은 모바일 조사 방법으로 했는데 저는 처음에 모바일 조사 방법이 무선 전화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사 기간이 800명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씩이나 소요됐다.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바로 그 모바일 조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대학생들 뭐 과제물 할때 보면 구글 폼과 같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받고 그저 클릭하면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그 구조화된 설문지가 이렇게 모바일 화면에 뜨게 되면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응답 완료하는 제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런 방식을 채택한 그 이유는 아마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문제의 난이도,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바로 그 전화 면접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운 점, 충분히 아마 생각하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걸한 거, 저기 한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표본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6만 몇 건을 SKT에서 문자를 발송했다고 해요. 여기서 저기 응답한 사람이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1,800개 그 응답자 중에서 좀 약간 뭐 응답하다가 중도에 중간했거나 아니면 이탈한 이런 응답자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제외했더니 한 1,600개 정도의 그저 응답 완료지가 남았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640개만 이렇게 표본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900 몇 개는 이렇게 좀그 뭡니까? 저기 할당 초과라는 이유 등으로 해서 이렇게 제외시켰다고요. 할당 초과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표본은 8명을 해야 표본으로 되는데. 추출한 예정인데, 20명이 했다면 12명은 이렇게 제외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할당 초과가 돼가고. 근데 할당 초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유선전화나 무선전화할 때는 먼저 그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먼저 이렇게 묻거든요. 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0대입니다 하면, 20대는 벌써 할당이 다다 끝났으면 됐으면, 응답을 바로 조사를 중단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응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전부 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조사기관에서가 이제 표본을 선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그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 과연 이렇게 해서 표본 선정이 과연 가능할까? 이미 응답지. 이 사람은 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한 응답지, 반대한 응답지, 이게 눈에 환히 보이는데 이걸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뭐 용역진이 그동안 지금까지 해온 용역 과정을 보면 참 한심하다. 과연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돈이 중요합니다. 15억이라는 용역비를 받으면서 과연 이 정도밖에 용역을 못하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앞으로 용역도 똑같이 갈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중간 용역 발표 전문가 토론회 도민경청 여론조사 또 이 과정인데 아, 중간 용역은 뭐 지난번에 걸 한다면 또 어디 전문가들 한 30명쯤에서 또 이거다. 그러면 제주도 내 또 전문가들 불러서 또 토론을 하며 거기서 또 반대 나오면 아 이건 도민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면 또 도민 경청에 가서 아 당신들이 선택할 거니까 우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우린 그냥 그동안에 있던 안 다 보여주고 그리고선 또 여론조사하고 과연 이 용역이 과연 필요한 용역이냐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용역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론조사 이번에 그 결과를 보면 그 인지도 조사가 있는데 네. 행정체제 개편 그 도입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한 49%, 예. 모른다는 응답자가 50.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물론 오차범위 냅니다만 모른다는 응답자가 뭐 0.2% 네. 포인트 정도 이렇게 좀 높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연령대별로도 보면 10대에서는 그 알고 있다는 인지도가 한 그 21%, 30대는 27%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뭐 50대 이상에서는 뭐 50% 이상이 확보되는데 그럼 인지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 질문에서는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네.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도입하는 찬성하는 의견이 굉장히 좀 높았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소한 행정체제 개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으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럼 행정체제 개편 그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이 가장 그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열형으로 물었어야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초단체 도입이 될 수도 있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될 수도 있고 읍면시장, 읍면동장 직선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6개 대안을 이렇게 나열해서 물었어야 됐다. 그렇지 않고 막바로 기초단체 도입에 만약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묻고 동의한다는 의견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중심으로 해서 네. 질문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 여론조사를 할 때 A라는 후보부터 D라는 후보까지 있는데 A라는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만 이렇게 좀 묻고 바로 그 다음 질문으로 A에 대해 만약 지지도가 한 50% 넘으니까 아주 A가 좀 유력한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 10월 달에 3차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3차 여론조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바일 조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돈을 좀 더 많이 들여서라도 표본수를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3,000명 이상 이렇게 좀 잡고 좀 약간 그래도 객관 남들이 봤을 때 좀 타당성 예.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조사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윤 대표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사에서 유선 전화 뭐 20%는 좋습니다. 모바일 80%라고 해서 저도 예, 핸드폰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핸드폰에서 찍는 거더라고요.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전 그래서 열심히 찍었는데 끝에 가니까 당신 할당량이 다 됐습니다. 그럼 문구가 뜨더라고요. 저는 그랬는데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확성 그리고 타당성 신뢰성을 다 담보가 돼야 되는 조사인데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읽었을까? 저도 나름 뭐 여기 출연하면서 보기 때문에 봤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제대로 읽었겠느냐 이 방식을 왜 택했느냐를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용역진에서는 그거 없이 이게 이 안을 이 내용을 갖고 와서 이렇게 발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책임을 반기하는 겁니다. 왜 이 모바일 80%를 적용을 했는지에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질문지, 전문가들에게 줬던 질문지, 그리고 여론조사 질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왜 이렇게 구조를 짰는지, 그리고 이 질문을 누가 설계를 했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여론조사 기관에 한국 리서치 맡겼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줬다고, 자기들이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분명히 책임 소재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용역진이 조금 더 긴장하고, 좀 더, 저희들이 쓰는 말로 타이틀한,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용역을 진행해 줬으면 하고 있고, 도에서도 또, 감독을 하는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